이어서 TVN 특집 다큐멘터리 손세이셔널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이거 하고 자야 되겠다. 엄마도 자랑해야지. <웃음> 잘 지냈어요? 아, 너무 멋있어. 오랜만이군요. 아, 춥다. 힘들지? 그냥 뭐. 나야 뭐 보는 거지만은. 바람이, 이 경기장 근처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거야. 경기장은 좀 막아주니까. 오늘도 풀타임 뛰었네. 그래서 풀타임 자주 뛰네요. 지금 계속 풀타임인 것 같은데. 원래 안 그러는데. 원래 한 60분, 70분 때. 근데 오늘 늘 것 같았어, 나는. 느낌이 좋았어. 난 늘 것 같았어. 난 말렸어. 특히 안 좋아지고. 그치, 그때부터 약간, 살짝, 약간 좀 짜증난 것 같은데. 살짝 멘붕 왔다가. 다시 좀 찾았지. 뭐, 결국에는 여기도 촬영 때문에 온 거지만. 자주 와요. 하고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난 일했어. 난 일했어. 아, 열심히 했어, 아주. 들었어요. 금방 끝낼 때문에. 비 오더라고. 안에서 많이 찍었지. 아. 너무 좋게 생기지. 애가 안 있는 거야. 아, 배고프다. 나도. 아, 빵 두 조각 먹고. 아니에요. 엑스트라고. 빵이지. 아, 내 동생은 예전에 야구할 때 동생이 야구했거든. 걔는 시합 전에 꼭 국수를 먹이더라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 좀 있어. 잔치 국수 같은 거. 소화 잘 되고. 약간 탄수화물이니까. 에너지 될 수 있다. 네. 근데 우리는 얘는 약간 파스타 많이 주고. 아, 파스타? 그러니까 저녁 경기면 나는 파스타를 좀 먹는데 이제 오후 경기면 거북하게 먹으면 생지기 먹으면 못되지.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근데 좀 걸어 다니는 편이니까 시내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닐 수 있고 나오면은 좀 좋아하는데 나오기 전까지가 좀 시작이 반 마음 먹어야지. 시작이 많이 하죠. 여기? 이 팔찌 아직도 하고 있었네? 아까 내가 그거 차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잊었어. 이거 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거 하고 자야 되겠다. 제가 해야죠. 네. 어떻게? 형, 오늘 경기도 뛰고 오신 분을 제가. 근데 형,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아침은 먹고 나온 거야? 야, 설레는데 밥이 들어가냐? 커피만 마셨지. 집중하려고. 총명하게 보려고. 근데 선원장도 못 보고? 아니, 나를 보고 흔들 거라고 생각 못 했어. 난 아니겠지. 아, 쑥스러웠어. 아, 그게 아니라, 여기는 완전 군중이니까, 당연히 안 보일 거라고 생각 나도,
잘 못 보는데 딱 경기장 가서 내 목도리하고 있는 형이 딱 보이는 거야. 보였구나. 형 머리색이랑 그냥 형이야 누가 봐도. 아, 당연히 모르는 줄 알았어. 그래서 형 딱 보이더라고. 아, 엄마한테 자랑이야. 아, 맛있다. 맛있죠 거기. 아, 오늘 어떻게 뛰었나 모르겠다. 오늘? 오늘 했어. 근데 이러고 지나가잖아. 되게 허전하다. 경기 끝나고 난 다음 날. 그렇지.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뭔지 알아. 뭔지 경기 알아. 끝나고 그날은 공허함이 밀려오지. 참만. 뭔지 알아. 그러니까 뭐 느낌은 다르지만 그 공허함은 뭔지 알아. 이렇게 막 엄청난 함성 속에 있다가 집에 딱 오면 집에 와서 엄청 고요하잖아. 집에 딱 와서 자려고 딱 누우면 근데 올 시즌에는 내가 진짜 팀을 많이 비워가지고 사실 많이 못할 줄 알았어. 왜냐면 뭐 형도 그렇지만 로봇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 매번 잘할 수는 없잖아. 잘한 날이 있을 수 있고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기복이 있어. 진짜 안 그러려고 해도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 난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왜냐면 여기서 살아남기는 진짜 힘드니까.